오늘은 기타 코드 보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을 하늘 기타 교실 교재에 있는 코드표들은 타브 악보에서 만들어지는 코드표입니다. 이 코드표는 코드를 기타를 이렇게 해놓고 그려놓은 방법입니다. 세워놓고 그린 거죠. 보통은 이제 눕혀놓은 방식에서 그림을 그려놓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세워놓은 방식의 코드표를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어린 음악 대에 G라는 코드가 있는데 책에서 맨 오른쪽 편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점이 찍혀져 있고 그 밑에는 3번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림에서는 왼쪽이죠. 왼쪽에 여기에 점이 찍혀져 있고 그 밑에 숫자를 보면 2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쪽에서는 요쪽 칸두 번째 여기 칸에 점이 찍혀져 있고 1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손가락 기호가 집게손부터 1번, 2번, 3번, 새끼손은 4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면은 이 약손가락이 되겠죠. 이것이 여기에 잡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에 잡힌다는 겁니다. 2번 손 중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G 코드가 되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D7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모양을 잘 보면은 맨 오른쪽 편에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점이 있고 그 밑에는 역시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또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제 2번이라는 숫자가 적혔습니다. 역시 1이 잡아놓고 기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 D7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타를 치다가 이런 모양들을 보면은 잡기가 좀 어렵고 코드를 까먹었을 때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원래 자세를 가져온 다음에는 더 이상 코드표는 안 보시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